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월암당 정대대종사의 열반 17주기 추모달의 제가 어제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화성 용주사 관음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달의 제는 봉은사 회주 자승스님과 용주사 주지 성법스님 등 월암문도회 스님들과 동국대 이사장 성우스님, 윤성희 동국대 총장 등이 참석해 정대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안정이 돼가고 이렇게 자리를 잡혀가면은 아마 우리 용주사에서 어른 스님들 제사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모달의 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방역 지침을 지키는 가운데 간소하게 봉행됐습니다. 정대스님은 1937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1962년 전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조계종 중앙종의 의장과 총무원장, 동국대 이사장 등 종단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